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고 또 몸에 좋은 지식만, 뇌에 좋은 지식이죠.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광공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보도인데, 한 이틀 전 정도 나온 보도인데, 나온 뉴스에 보니까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띄울 거라서 이렇게 지금 밤하늘 별이 안 보일 지경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연 광공해란 무엇이고, 그러니까 빛공해라고 하죠, 빛공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위성을 한창 쏘아 올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같이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광공해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볼까요? 광공해란 무엇이냐면 빛공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빛공해. 예. 이것은 밤하늘이 이제 너무 밝아지는 것인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건강에 해를 주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일단 그 우리의 자율신경 같은 거 잘못 건드려 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뭐 이런 불면증 같은 걸 유발하거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체 관측 같은 거를 방해할 수가 있죠. 예, 여러분 도시는요, 보통 밤하늘이 너무 밝아서 인공조명 때문에 빛이 안 보이잖아요. 별빛이 안 보이죠. 별 보기가 힘들죠. 근데 저는 지금 완전 시골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장흥이라는 곳이고요. 한반도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끔 밤바다 나가서 그 별을 바라보고 하는데요. 정말 장엄하고, 진짜 인간이란 굉장히 작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읍내만 나가도 밝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빛을. 그냥 그 정도로 그 인공 조명이라는 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구. 그래서 참 요즘에는 별 보기도 참 힘든 세상이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 전 지구적으로 빛 공해를 줄이려는 별 하늘 찾기 운동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요. 저 빛 공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잉 조명이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인공 불빛으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침입, 과도 조명, 눈부심, 빛의 혼란, 밤하늘의 영향 등이 있다. 침입광 이런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무슨 유흥가의 어떤 위층에 이렇게 해서 주거지가 돼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네온 사인을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면 엄청난 그 빛 공해가 되죠. 그래서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과도 조명은 필요 이상의 빛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눈부심은 뭐 이거는 눈부심이라는 거는 뭐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상향등 같은 거, 그렇죠. 자동차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천체 관측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지금 보면 대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가장 밝은 별만 조금 그냥 흐리게 보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밝아져서 별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밤하늘은 육안으로도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가 분명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빛공해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은하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도 매우 한정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아마추어 뭐 천문 관측자들은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나중에 여행을 가거나 해서 빛 광공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보거나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천문대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처럼 특히 좁은 나라에서는, 그렇죠, 광공해를 무시 못하겠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진짜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 그
깡촌으로 가면은 빛이 완전히 거의 완전히 차단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큰 방해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알수 있고요. 뭐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이 광공해가 우리의 환경 문제와 또 연관되는 게 우리가 조명을 줄이려면은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공해를 줄이자는 운동은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운동,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1992년부터 매년 8월 동아일보와 과학동아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전국 밤하늘 관측회를 주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04년부터는 에너지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구호로 매년 8월 중 하루에 21시부터 5분간 자발적으로 소등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광공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이 될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기사는요, 그건 좀 달라요. 너무나 많은 인공위성 때문에 그 인공위성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천체 관측이 어려울 정도가 돼가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029년까지 5만 7천 개의 위성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인공위성인데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먼지가 끼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난해 5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60기를 탑재한 펠컨 9 로켓을 쏘서 쏘아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성이 60개나 탑재되어 있대요. 와, 그래서 전 세계에 사각지대가 없는 무료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 그게 머스크의 원대한 우주 인터넷망 계획의 일환이래요. 야, 무료 인터넷망. 전 세계에. 야, 진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야. 이 사람은 사업가잖아요. 절대 공짜로 뭐할 사람이 아닌데, 그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후 스페이스X 측은 세 차례 더 로켓을 발사해서 현재 총 240여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대요. 야, 벌써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지금 학계는 발칵 뒤집혔대요. 왜냐면 지나치게 많은 위성이 군집을 이뤄서 천체 관측에 장애를 주고 전파 방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누구나 우리는 밤하늘을 볼 권리를 볼 권리가 있는데 지금 위성이 그걸 가리고 있다는 거죠. 재밌네요. 그쵸? 이런 일도 있네요. 총 1만 2천 개의 위성을 띄울 예정인데 기존에 있던 것과 합치면 한 5만 7천 개 된다는 거죠, 여기다. 와. 여기에 지난 7일 세계적인 통신회사 원웹 역시 스타링크와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 위성 34개를 하늘로 보냈다. 야, 이거 하나 띄울 때마다 돈 엄청 들 텐데, 그쵸? 원웹은 2021년까지, 내년까지네요. 총 648개의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무선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에 무선 인터넷을 공급해? 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뭘 하려는 거지? 또한 IT 공룡인 아마존 역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0개 이상의 위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오는 2029년이면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무려 5만 7천 개. 야, 진짜 먼지처럼 되겠네. 야, 이거 이러다가 뭐한 2100년쯤 되면은 진짜 그냥 빼곡히 그냥 채우겠네요, 지구 위를. 야. 참, 이것도 진짜. 이거, 그리고 이거 뭐 수명이 다하면 이거 어떻게 수거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바다로 떨어뜨려가지고 이거, 그건가? 그렇게 하나? 이거 또 엄청난 쓰레기가 될 텐데, 그쵸?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나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하거나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렇다고요. 어쨌든 천문학자는 밤하늘은 누구나 볼수 있는 공유물이라면서 스타링크와 같은 수많은 위성은 잠재적 위험 소행성이나 퀘이사 등 관측의 모든 것을 방해한다. 야, 그럼 위험한 소행성까지 지금 관측을 방해한다는 거죠.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그쵸? 소행성에 접근하는데, 아, 저거 인공위성이야. 이런 식으로. 저기 보이는 거 저거 인공위성이야. 막 이러고. 그쵸? 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인공위성도 꽤 되겠네요. 야, 이거 참, 그러네. 이탈리아 토리노 천체 물리학 관측소의 도널드 드리문이라는 사람도 스타링크 위성 군집의 잠재적 위협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데 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난해 5월,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촬영된 스타링크 기차래요. 야, 이게 뭐, 줄지어 날아가는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 60개가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어요. 와. 야, 이거 처음에 딱 보면, 야, 저거 뭐야, 이거 UFO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죠? 그래서 스타링크 위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밝다면서 낮은 궤도에서 너무 밝은 빛을 발산한다.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지구에서 날아오는 빛공해가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공해네요.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이 10.7에서 12.7 GHz 밴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많은 학자가 전파 천문학 연구에 쓰는 주파수와 중첩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파수 대역을 놓고 싸움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거 천문학자들한테 굉장한 골칫덩어리네요. 야, 그래도 어쨌든 천문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료 혹은 값싼 인터넷망을 인류에게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하나씩 둘씩 하늘을 차지할 위성은 늘어나고 있다. 아니, 그렇다면 진짜 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공짜로 쓸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래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인터넷망을 근데 앨런 머스크 아까 전에 나왔었죠? 그 테슬라의 CEO인데 전 세계 통신 속도 1GB per second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겠다. 왜 그러냐? 왜 그러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나 봅시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 세계 대상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다. 어쨌든 그래서 뭐 1만 2천 개에 이르는 통신 위성을 발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만 2천여 개의 위성은 지금 지구 궤도에 안착해 있는 모든 인공위성보다도 많은 숫자래요. 대단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링크의 프로젝트의 위성 하나하나는 큐브셋이라고 부르는 큐브 세털라이트의 주말이겠죠? 400kg의 마이크로셋 규모의 위성이다. 굉장히 그거네요. 작은 위성인 것 같습니다. 먼저 광대역 통신 위성 4,425기를 발사하고, 그다음에 저궤도에 7,518개의 위성을 발사한다. 그래서 지구 전역을 아우르는 커버리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야, 이거 그런데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주 공간에 그거 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국경이 있고 국경에는 국토, 뭐 그다음에 바다, 영공 이런 것도 해당되잖아요. 그 우주 같은 것의 소유권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팰컨 9 로켓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뭐몇 개에 뭐 60개 위성이 있어 쏘아올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위성 60대가 발사되었고 호주 남부에서 위성이 분리되었다. 이후 자체 동력으로 작동 궤도인 550kg까지 고도를 높였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산업은 첨단 산업 중에서 가장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하는데, 민간 기업이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근데 벌써 60개 또 쏘아 올렸대죠, 근데. 그래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발사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구글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벌써 또 구글이 또 나오네, 여기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스페이스는 연간 300억 달러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매출이 아니라 매출이라기보다 스페이스X가 지원을 받는 거 있겠죠. 매출이라는 거 도대체 공짜로 인터넷을 보급하는데 매출이 뭐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얘기지 이게? 네, 그리고 어쨌든 저궤도 위성은 적도상공 기준 고도 300에서 1000km 범위 내에서 지구를 돌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거리인가 보죠.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상공 35,786km, 이거는 굉장히 높은 데서 돌고 있네요.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고 지연 속도가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와의 거리 가까우니까. 그리고 정지 궤도는 인공위성의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아서 지구상에 보았을 때는 항상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궤도군요. 그래서 정지 궤도는 통신, 방송, 기상위성 등을 운영하는 궤도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극지방, 사막 등의 오지에서도 1GB 속도에 달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저렴한 가격이라니까 뭔가 돈을 뭐 팔아먹는다는 이야기네, 돈을. 그죠?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 문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빛공해, 아까 전에 이거. 그죠?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그럼 그래서 빛공해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인공위성으로 뒤덮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예. 앞으로는 밤하늘을 보면 별빛보다 인공위성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예. 이런 지식은 여러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